그 지역 발전, 예를 들면 고향이 많겠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고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기부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향 사람 기부문제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하고 결국 그게 인구 유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의 경우, 고향 납세 제도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은 이렇습니다. 처음 어느 지역에 특산품을 구입하고 이를 계기로 해당 지역에 기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관심이 해당 지역의 방문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꾸준히 두 지역을 오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기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결국은 정착하게 되면 더큰뭐 세수라든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주민이 거기서 이제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세금도 거기서 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역 소멸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일본.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도쿄 등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가, 도시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엔 빈집이 늘어났고 떠나간 사람만큼 세수가 줄어든 지방 재정은 점점 열악해졌으며, 그렇게 남은 빈집은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떠안게 됐죠. 일본の場合には東京にもどんどん人口が増えていってしまう。で、結果としてですね、地方から人口がどんどんどんどん少なくなってしまって、それでやがてはその地方都市も消滅してしまうんではない。이에 일본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2008년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 납부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방 재정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홍보 효과까지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됐기 때문이죠. 그 결과 2008년 시행 첫해 81억 엔으로 시작한 기부금은 꾸준히 성장해 시행 13년 만인 2021년에는 8,302억 엔으로 무려 10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구 25만 중소도시 도토리현의 요나고시도 고향 납세 제도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게 된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이것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이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들도 고향 납세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물이 홍보와 판매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高齢者のためにっていう形で、予算がもう逼迫している状況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未来の子どもたちのために投資っていう形で。米子市는 이렇게 고향 납세로 받은 금액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공공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해 만 권에 이르는 도서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 버스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노력에 고향 납세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일본의 지역 살리기 운동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도 좋고 시민도 좋은 고향 사랑 기부제,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기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어느 곳이든 가능하니까요. 그냥 뭐 기부나 이런 거는 해봤어도 이렇게 답례품을 준다라는 게,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신기하네요. 어? 뭐야 이거? 상품권 같은 것도 있네? 술도 있다. 살짝 여기가 끌리는데요. 보령 전통주. 자기가 기부한 지역에 그 특산물을 받는다라는 게 애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
뻔한 약간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것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답례품으로 주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기부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간편 인증 로그인 누르면은 제가 또 이런 데서 이제 또 살짝 당황을 하거든요. 인증 요청 다시 했습니다. 인증 요청 다시 왔습니다. 인증하기 됐어요.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조사 입술도 뭐지? 왜 또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지? 어르신들은 이걸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기계치인 사람들은 벌써 하면서 여기서 귀찮아져서 안 할 것 같아요. 기부를 원하시는 지점을 선택해 주세요. 상주시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주시 여기 뜬다. 기부하기가 여기 뜨네요. 그럼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됐다. 자 결제를 했고 납부 확인증 뜨네요. 이제 이렇게 저는 상주 국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네 답례품도 선택했고 기부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기부를 한다, 답례품을 받는다,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너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거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저도 아까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답례품들이 그냥 아무거나 다 주지 않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그 기부를 했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포인트가 좀 높네요. 네, 그 휴양림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제가 낸 것보다 한 3배는 더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꼭 제가 뭘 바래서 하는 건 아니니까 기부를 많이 하면 되죠. 기부를 네 기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신청한 답례품 상주국감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경북 상주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선정기업이자 상주 특산품인 곶감을 취급하는 곳으로 상주 지역 600여 개 농가가 생산하는 곶감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마침 우리가 찾았을 때가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여서인지 몰려드는 주문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겨울 간식으로 제철을 맞은 곶감. 그렇지 않아도 주문량이 많은데 명절 선물에다 최근에는 답례품 신청까지 더해져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쁘다고 하네요. 10월 달부터 감을 깎기 시작해갖고 이제 뭐 11월 달 되면 11월 말 되면 곶감이 나오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바꾼 거예요. 제사용도 그렇고 이거 간식거리도 좋아가지고 간식으로 먹는 사람도 많아요. 통상적으로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답례품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 3일이면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간혹 업체 상황이나 시스템 사정상 늦어지더라도 최대 일주일 안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도 홍보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까지 한 100여 건 정도 들어왔고요. 하루에 한 5건, 6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늘고 단례품 신청이 많아지면 지역 농가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 무엇보다 홍보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곳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문을 모든 상품에 넣어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생주 꽃감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참여하라고 홍보를 하는 홍보물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보냈을 때 상주시에 대한 홍보도 될 거고 홍보를 하다 보면 상주에 더 많은 기부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꽃감도 많이 골라주시겠죠. 그러면 저희 농가들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이 발전을 해서 더 많은 답례품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